굿모닝 월드입니다.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. 세상을 떠난 지 60년도 넘은 그가 미국 플로리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. 그것도 분명히 아닌데요.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. 이 더운 날씨에 두터운 스웨터 차림으로 무대 위에 모인 남성들. 잘 보니 서로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. 백발의 흰 수염. 세계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트레이드마크죠. 매년 그의 생일에 맞춰 열리는 이른바 헤밍웨이 닮은 꼴 콘테스트입니다. 1930년대 이곳에 머물며 작품을 집필했던 헤밍웨이. 올해도 그가 생전 즐겨 찾던 바에서 이틀간 열띤 경연이 펼쳐졌는데요. 실제 생일도 단 하루 차이인 68살 남성이 새로운 헤밍웨이로 등극했습니다. 본 행사 수익금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네요.